네, 안녕하세요. 어썸인의 성선화 대표입니다. 요즘에 제 주변에 보면은요, 내 집 마련을 아예 포기하는 그런 젊은층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대부분 이 월급으로 어떻게 이 비싼 집을 사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정부에서 주는 어떤 주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혜택들을 어떻게 챙길 수 있을지 특별한 꿀팁들을 가지고 왔으니까요. 끝까지 집중을 해주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거는 딱 세 가지입니다. 네, 이 세 가지만 아시면 지금 비싼 월세 살고 계신 분들 충분히 갈아타실 수 있어요. 역세권 청년 주택이 뭔지, 네, 여러분들 집중을 해주세요. 역세권이라는 건요, 일단 말 그대로 역세권에 있다는 얘기예요. 만 19세에서 39세 이하라고 하면은요, 이 역세권 청년 주택의 지원이 가능하고요. 신청 조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이 근로소득에 관련된 소득 수준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역세권 청년주택 1순위에 지원할 수 있는 근로소득 기준이 222만 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동차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 만족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역세권 청년주택에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당첨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건데요. 이 기준이 사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첫 번째는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유리하고요. 그 다음이 거주지입니다.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곳을 보다가 아, 내가 해당 구에 살고 있거나 해당 구에 직장 주소가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유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빈다. 아, 혹시라도 뭐 공실이 생긴다. 그때부터는 추첨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1순위 같은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그 소득이 222만 원 이하, 그리고 2순위 같은 경우에는요, 277만 원, 그리고 3순위 같은 경우에는 388만 원 이하입니다. 내 월급이 만약에 222만 원 이하다라고 하면 이렇게 서울시에서 주는 그런 청년들에게 주는 이 역세권 청년 주택에 도전해 볼 마다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역 순위 같은 경우에도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요, 1순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당 건설 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시 자치구예요. 만약에 마포구에서 공급을 한다라고 하면 마포구 주민과 직장이 마포구 제일 유리한 거죠. 지금 동일 순위라고 하면은 추첨으로 간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렸고요. 이번에 새로 분양하는 곳 99채인데요. 첫 번째가 아임 2030, 그리고 센터 스퀘어 등촌입니다. 이 두 군데 같은 경우에는요, 9호선 등촌역에서 3분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사실 9호선 하면은 지하철 황금라인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직장이 있는 분들, 강남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9호선이 괜찮고요. 강동까지 가시는 분들도 9호선이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새롭게 9호선 역세권이 나오는데 이제 두 군데나 나온다는 거죠. 보면 아임 2030 같은 경우에는요, 공급 유형이 15제곱미터예요. 그러니까 원룸 정도라고 할 수 있죠. 센터 스퀘어 등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넓어요. 18제곱미터입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세대수를 보면 아임 2030이 18채, 센터 스퀘어 등촌이 49채,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요, 더 클래식 동작입니다. 더 클래식 동작 같은 경우에는요, 노량진역에 있습니다. 이 노량진역 같은 경우에는 더블 역세권이거든요. 1호선과 9호선. 공급 유형은 16제곱미터, 그리고 공급 호수는 32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공급했던 것 중에 미계약분 이 33채가 공급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작년에 있었던 옥산 그린타워 같은 경우에는 광진구 구이동에 있습니다. 공급 면적이 넓은 편이에요. 32제곱미터거든요. 근데 A형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쓰는 거지만 32B형 같은 경우는 쉐어형이에요. 32B 같은 경우에는 쉐어형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도 많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각각 한 채밖에 안 나오는 거죠. 광진구도
위치가 굉장히 좋죠. 그리고 지금 여기도 제가 봤을 때는 위치가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미계약분이 나왔어요. 어바니엘 위드 더 스타일 충정로, 2호선 충정로역에서 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네, 35A형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쓰는 곳이고 35B 같은 경우는 쉐어형으로 쓰는 곳입니다. 그리고 네, 서교동 효성 해링턴 타워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쉐어형이에요. 규모가 좀 큽니다. 37B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지금 내가 있는 살고 있는 곳에서 여기로 갈아타기를 했을 때 내가 과연 얼마를 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관심이겠죠. 아임 2030 보겠습니다. 일단 신청은 두 개가 가능해요. 대학생과 청년. 15제곱미터 유형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이 1,800만 원 정도 보증금이죠. 그리고 월세가 6만 1천 원입니다. 그리고 청년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조금 더 비싸요. 1,900만 원, 월세가 6만 4천 원이요. 심지어 10만 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 살 수가 있는 거죠. 등촌동 9호선 라인에 이거만큼 세 원룸에서 여러분들이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아닌 곳에 산다라고 했을 때 최소 월세가 7,80만 원이에요. 근데 역세권 청년주택의 삶으로 인해서 6만 원대에 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센터스퀘어 등촌 같은 경우에 볼게요. 여긴 대학생이 2,600만 원 보증금이, 그리고 월세가 8만 8천 원, 청년이 보증금이 2,800만 원, 그리고 월세가 9만 3천 원입니다. 더클래스 동작은 대학생 보증금이 3,300만 원, 그리고 월세가 10만 2천 원, 청년 보증금이 3,400만 원, 월세가 10만 8천 원입니다. 나는 보증금이 조금 부담스럽다. 이런 분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어요.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선택지가 있으니까 내가 사는 데보다 보증금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포기를 하지 마세요. 그리고 재공급되는 곳의 임대료도 한번 볼게요. 옥상 그린타워 같은 경우에는 신혼부부가 있어요. 역세권 청년주택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신혼부부들을 위한 물량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신혼부부 물량이 한 채가 나왔는데 보증금이 3,500만 원에 월세가 14만 원입니다. 네, 신혼부부가 살기에 조금 좁지만 그래도 여기서 살다가 돈을 좀 모아서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청년 쉐어형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1,700만 원, 그리고 월세가 7만 원입니다. 어바니엘 위드 더 스타일 충정로 같은 경우에도 신혼부부 물량이 나와 있어요. 보증금 4천만 원에 월세 16만 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얼마 동안 살 수 있는 거야? 최장 6년 동안 살 수 있습니다. 대학생과 청년계층 6년 동안 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신혼부부 공부 물량에 산다고 쳐요. 그러면 일단 자녀가 없으면 6년까지밖에 못 삽니다. 하지만 자녀가 있다라고 하면 10년까지는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올해 또 추가로 공급될 물량이 있습니다. 동대문구 휘경동인데요. 회기역 근처예요. 여기 보면 인근에 대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여기에 있는 월세들도 굉장히 비싼 편이거든요. 물량 공급이 없어서요. 현재 공급 예정은 9월 달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예정이기 때문에 조금 더 늦춰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드디어 정말 입지가 좋은 용산에도 나옵니다. 예, 여기 위치가 신용산역 바로 인근에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를 굉장히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굉장히 공급되는 물량이 많아요. 323채. 그동안에 잘 안 됐던 분들도 여기에 지원을 하게 되면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드디어 강남에서 역세권 청년주택이 나오는데요. 여기가 서초역 인근인데요. 제가 위치를 봤더니 서초역에서 한 5분 정도 거리? 68채가 나옵니다. 위치도 괜찮고 저렴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부에서 주는 뭐 역세권 청년주택 또는 뭐 청년 매입형 임대주택 이런 데서 살다가 청약에 당첨이 되잖아요. 그러면 입주 때까지 계속 살 수가 있어요. 네, 해보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지레 짐작해서 포기하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2030들을 위한 주택, 청년 매입형 임대주택이요. 행복주택입니다.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전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혜택을 보실 수가 있고요.